그동안 하늘을 나는 택시는 뭐전 세계 여기저기 스타트업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 일본 최대 항공사 ANA와 미국의 항공 스타트업 조비 에비에이션이 상용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요. 인프라 구축과 파일럿 양성 등 본격적인 이제 비즈니스 절차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어택시만 볼게 아니라 에어택시를 둘러싼 다양한 시장, 부동산, 교통, 인프라, 교통관제 이 부분을 총괄해서 보는 UAM 시장까지 한번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상상했던 PAB는 이제 개인용 소형 항공기 및 도시명 항공기 등으로 불리고 있고요. 2010년 중후반대부터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시작됐죠.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개발 성과를 내고 전 일본 공수 ANA를 비롯해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또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와 일본의 도요타 등 완성차까지 이제 산업에 뛰어들면서 상용화 시점이 부쩍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은 양산을 2024, 25년 정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30년쯤이면 도시와 도시를 오갈 때 PAB를 타고 이동하는 날이 보편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 세계 수백 개 기업이 플라잉카 개발에 매진한 가운데 지금 슬로바키아 스타트업 플라이 비전이 에어카가 유럽 항공안전청의 표준에 부합하는 시험 조회에 통과하며 세계 최초로 비행 인증을 받았습니다. 플라이 비전은 이미 사전 계약을 받고 있으며 2023년 본격 양산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이제 자체 PAB 개발에 착수한 게 2020년에 시작을 했고요. 미국의 이제 슈퍼널이라는 법인을 설립했고요. 아무튼 현대자동차가 가는 길에 우리 또 국뽕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아마 성공을 기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아무튼 현대자동차 화이팅입니다. 뭐 보잉, 도요타, 구글 창업자들끼리 이제 뭐 투자에 나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매우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또 수천억씩 투자를 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까지 또 모빌리티 산업에 선점하겠다고 뛰어들고 있어요. 구글의 창업자 내리 페이지와 보잉은 또 수직 착륙기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 위스크를 세웠고요. 앞으로 PAB 걸림돌 중 하나인 정부의 승인만 좀 떨어진다면요. PAB 시장은 이제 폭발적으로 커질 거고요. 세계적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대한민국에도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